팔찌와 네. 빨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끈이 있어요. 오늘 뭐 여러 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이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구멍은 몇 개일까요? 끈에 구멍이 있냐고요? 네. 없잖아요. 없죠. 네. 팔찌는 구멍이 몇 개예요? 팔찌, 이게 팔 들어간 이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교수님, 구멍의 네. 정의가 뭐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멍은 뭘 구멍이라고 얘기하신 그거를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멍이 몇 개라고 얘기해요? 팔 들어가는 걸 구멍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하나, 하나? 그럼 빨대는요? 이거 사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떡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빨대의 구멍의 개수가 0개, 1개 또는 2개까지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네. 하나, 아래 하나, 2개. 빨대의 구멍이 0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송곳 같은 걸로 뚫어서 만든 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얘는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앞에 하나, 뒤에 하나에서 구멍이 2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 구멍이나 이 구멍이나 같은 구멍이니까 구멍이 한 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입하고 항문하고 통해 있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좀 비슷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은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네. 저거 좀 잘라주세요. 아 그렇지만 네. 이 팔찌와 네. 이거는 같잖아요 사실은 이 팔찌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기 끝을 접착을 하면 팔찌 같이 되겠죠. 아 요렇게요? 아, 네. 이 팔찌가 네. 요거가 좀 옆면이 길다고 생각하면 얘랑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수치 없다. 엄청 높은 팔찌. 네. 얘를 이렇게 이렇게 늘린다면 네. 아 이렇게 늘린다면 네. 금이니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구멍이 하나인 녀석들이고 얘는 구멍이 없는 녀석입니다. 없는 아이고. 네. 네. 그러면은 네. 위상적으로 네. 이 빨대하고 팔찌는 동치고 그렇죠.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 끈은 다른 애고. 완전히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아까 2호선이랑 똑같아요. 2호선 노선은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요. 2호선 노선을 쭉 끄는 그 지도를 보여주면 틀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위상수학인가요? 이게 위상수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에요? 네, 네. 무엇이 같은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네.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대답을 말하고 있죠. 출발점은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같다고 하냐? 구멍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멍을 우리는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구멍을 이해하자. 이게 되게 표현이 그런데 네, 구멍을 이해하자. 네. 위상석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네. 방금 이제 저희 빨대와 이제 팔찌가 이제 위상적으로 같게 볼 수 있다. 뭐 저 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 어떤 게 위상적으로 같을지 어떤 게 위상적으로 다를지 그냥 골라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했던 역할을 승승의 교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빨대 네. 얘네 같은 애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네 둘이 일단 같은 애입니다. 네. 네. 사실은 저 왼쪽에 있는 차를 보고 위에서 툭툭툭툭 치면 사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쑥 누르면 구멍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연속적이지 않은 변환입니다. 네, 연속적인 변환으로 저쪽으로 네. 만들 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애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같은 애로 만들었다. 얘네도 같은 애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 네. 걔랑. 얘. 그렇죠. 얘. 네. 얘네는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쵸, 얘도 그쵸. 쭈물럭쭈물럭 아까 실패 잠깐 했지만 네, 잠깐 네. 실패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손재주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똥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네,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 수학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가 하트 만드는 게 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하트, 작은 하트. 네, 큰 하트, 작은 하트. 네, 네, 이렇게 하트.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뭔가 변환을 하는데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납작한 거에 이렇게 어째 뽕 하고 뚫어버리면은 그럼 다른 애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없던 구멍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얘는 더 이상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파괴적인 파괴가 얘랑 있으니까. 얘랑 같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멍이 0개에서 이제 1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구멍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일단 구멍이 하나야. 네, 네 맞습니다. 구멍이 네. 하나니까 얘도 같은 애예요. 다른 부분이 언뜻 착실히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은 우리가 툭툭툭 잘 치면 그냥 너는 다른 여기야. 쪽으로. 네. 너는 여기고. 얘는 구멍이 두 개예요. 네. 그럼 얘인가? 구멍이 두 개네. 아,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분류하셨습니다.